놀랬지? 왜 놀랬지래? 놀랬어요? 괜찮아 놀랬어요? 자 4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돌아탔잖아. 자 그러면 광희 씨가 박준희 씨 안 끝에 그리고 AJ 씨 가운데. 아 뭐야? 내가 선배잖아. 아니 달려왔어. 아니 아니 돌다가 한 명. 아니 우리 네 명은 아까 했잖아요. 좀 짜주세요. 아 강웅이 좋았으면 네 명이지. 준비 시작. 어땠어요? 아 더러워요. 아니 고생했어. 자 무슨 판넬을 들고 오셨나요? 네, 제 이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 사진인데요. 어머. 이때 당시에 제가 키는 비슷했지만 100kg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은 키가 182에 80kg까지 감량한 상태입니다. 20kg 이상을 감량을 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 다이어트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뒤꿈치를 붙이셔서 V자를 만드셔서요. 네. 반원을 그리면서 쭉 앞으로 미시면 아~ A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미나 잘하네. 해주세요. 자, 혜리 씨, 갔다가 그 오므라드. 그렇지요. 아이고, 네.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뒤로 벌렸다가 오므리면서. 아, 되게 반복이네. 오, 우와! 그렇죠. 어, 네. 그렇죠. 맛있는. 아. 자세를 좀 낮춰보세요. 자, 무릎 굽혀. 네, 그렇죠. 낮추시고. 낮추시면서. 아니, 네, 이 동작을 하시면 허벅지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쪽 안쪽이요? 네. 어때요, 미나 씨 느껴지는 게? 진짜 안쪽에 힘이 가가지고요. 네. 지금 약간 더워졌어요. 어, 운동이 돼요? 네, 정말 돼요. 와. 아니, 우리 혜리야. 네. 하다 보니 운동도 되게 재미가 있죠? 네, 재밌어요. 재밌어서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게 운동 같지 않고 그냥 놀이 같아요. 재밌어요? 네. 네. 제일 못해요, 혜리야. 근데 밝아서 참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스나르미타의 매력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럼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되지 않았던 슬라롬 명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이번에 저희가 네. 보여줄 무기는, 자, 여기가 좁잖아요. 네. 한 뼘 정도거든요. 저희가 이 사이를 한 발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한 발로. 한 발로. 그것도 단상 위에서. 저거는 중심이 너무 바로 쓰러져. 발로. 출발. 됐어. 됐어. 출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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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귀여워. 와. 네, 이번엔 제가 이제 하나씩 떠서 지그재그로 한번 통과를 해보겠습니다. 설마 이건 아니다. 야, 뭐 빼는데 생각. 와, 이게 제 지그재그가 된 거예요. 야, 이 길을 이렇게. 준비. 출발. 국가대표 은퇴라는 것은 후배들에게도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진 형이 슬라롬 1세대로서 이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열심히 10년 넘게 세계적인 정상 위치에서 이 자리 유지해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한다니까 이제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해야 된다는 생각에.